안녕하세요.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 5회에 오신 유튜브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주안에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로 함께하게 된 이중인 선교사입니다. 네, 남한의 평범한 청년 송가연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오정희입니다. 선교사 먹방입니다. 우리 최화숙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5회 저희들이 국군포로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국군포로가 어떤 건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또 포로됐어요. 특히 이게 국군포로 하면 국군 군인들이 북한 괴뢰군에 포로돼가지고 북한군에 억류되어 있다가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과 함께 제네바 협정에서 1대1 교환하게 됐는데, 일부분은 교환됐지만은 한국에 왔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억류된 것을 국군포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군포로라는 게 그 전쟁 때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참전하셨다가 포로가 돼서 못 오신 분들을 국군포로라고 부르는 거죠? 대체로 그분들이 한 15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15만 명 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아오지 탄강, 제가 살고 있던 그 아오지 탄강에 무리 배치, 북한에서는 무리 배치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그 국군포로들 중에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또 계시는지 또 아시는 분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그들의 근황이. 네. 네.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긴 드물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참 찾기가 힘들지요. 네. 북부 탄전의 거의 70-80%가 국군포로들로부터 탄광을 아마 유지했습니다. 일제 때 그 탄광들이 개발이 됐지만은 전쟁 기간에 다 멈춰서 됐거든요. 지금도 보면 거의 인식은 다 돌아가시고 아마 없어요. 저는 아오지 탄광에 대해서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오지 탄광 이름의 유래가 처음 알았어요. 예. 오지 말라 해서 그래서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역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북한에서도 다 그렇게 기피하는 그런 곳인가요? 맞아요. 그 옛날부터 그 거기에 농사 지음에 먹고 살 때 시대는 그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맨 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먹고 살 곳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아 오지 말라 그런 뜻을 담아서 아 오지라고 지었대요. 네. 이제 그렇다면 국군 포로분들의 꿈이나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소원. 그분들이 제가 그 아오지에 있을 때 정말 그 가까운 친구뿐 아니라 우리 오빠 친구들, 제 친구 아빠, 오빠 친구 아빠들이 그 꿈이 단순해요. 정말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뭐 대우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없어요. 고향에 가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한번 보고 싶은 꿈, 그 꿈 하나예요. 근데 그 꿈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는 정말 병들어서 나이 먹어서 병들고 죽게 되니까 누워서 하는 말, 나는 이제는 고향에 내가 걸어서 가지 못하면 못하게 됐는데 가서 내 죽은 다음에 고향 땅에 가서 묻히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그분들이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참 그거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그 마지막 소원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말 금강산, 관광 또 여러가지 개성공단 어마어마한 돈들을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국군포로들이나 또 이러한 중요한 분들을 찾아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5회 오늘을 마치고
같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내 고향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해 주셨고요. 또 우리 최하숙 전사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